자, 이 코너는 오로지 개그로 승부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모두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자, 이 코너를 보시다가 정말 이 코너가 재미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번호 1번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과반수 이상 투표를 하게 되면 준비한 개그와 상관없이 바로 퇴장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심사위원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나오세요. 자, 우리 박영진, 이국주, 이은영 씨입니다. 자,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코빅에서 본인이 가장 귀엽다고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자, 우리 초통령 남태령 씨입니다. 귀여워. 자, 오늘은 이름 개그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했습니다. 1분 스타트. 안녕하세요. 저는 천재 장면가 이름표예요. 표. 반갑표. 개그만 해. 누르지 마표. 나 귀엽지 않표. 네. 그만 눌러표. 인사만 했는데 80표가 올라갔어요. 아, 나 놀라표. 여러분들, 저는 저에게 의뢰가 온 이름들을 싹 다 바꿔보게표. 한번 사연 뽑아보게표. 무슨 사연이야? 자, 첫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조기 축구팀인데 저희가 매일 져서 팀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좀 강력해 보이는 좋은 이름 추천해 주세요. 아, 축구 지면 열받표. 맞아요. 내가 아주 강력한 축구단 이름 지어주게표. 축구단. 자, 바로 이 AC 밀란, 바르셀로나, AS 로마 이 세 명문 구단을 합쳐서 바로 AC 바르로마. AC 바르로마. 왜 이렇게 좋아해? 잠깐. 에이씨, 니들, 에이씨 빠르로마. 야. 자, 제2의 장도연이죠. 우리 연예림씨입니다. 예림이. 잘해. 미녀개공원. 예쁘다. 진짜. 와, 너무 예뻐. 오늘 어떤 개그입니까? 네, 오늘은요, 춤만 추기로 약속한 여자들이 강남 클럽에서 12시 6시 우정이 변화합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춤만 추기로 만났는데 이제 우정이 금이 가는 상황. 네네. 바로 갑니다. 1분 스타트. 12시. 12시야. 야야야, 진짜 오늘 춤만 추는 거다. 오케이. 알자. 이제 약속했어. 와, 몸을 잘 쓰네. 무슨 춤이야 이게? 나 어디가? 어디가? 뭐야 어디가? 혼자 남았어. 왔다. 저기요! 네? 저랑 같이 놀래요! 그쪽 제 스타일 아니에요! 가서. 늘 이런 역할을 하는 양배차 씨인데요. 자, 여섯 시! 6시! 아침 6시! 어떻게 된 거야? 야, 너네 어디야? 너네 집 내가 다 챙겼어! 아, 어디야? 어머, 죄송합니다. 저기요. 예. 그쪽 너무 제 스타일이야. 가다표. 성공입니다. 야. 30표. 와. 재밌었어. 와. 아, 역시 뭐. 자, 다음 참가자는요, 코빅 쇼츠 영상 1위에 빛나는 친구죠. 아, 요즘 이 친구 대박이에요. 예. 맞아. 지금 뭐 최고입니다. 이 팔만 들어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 우리 양아치 개그의 1인자. 김승진 씨입니다. 기대. 와. 아, 이 친구. 요즘 난리예요. 자,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개그는
수원 인계동. 아니 원래 인천 아니에요? 아 제가 수원 인계동을 갔는데 네. 인천만큼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원 인계동 헌팅포츠 앞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1분 스타트. 이거 전단지 시청하면 네, 원 플러스 원이에요. 원 플러스 원. 아, 수원이구나. 수원 사람이다. 수원 이런 거 좋아하시네. 원 플러스 원이에요. 가져가요. 네. 더럽게 많이 줬네 사장. 아유. 자 갖고 가요 원 플러스 원. 안 갖고 가요. 와, 아 뭐 좀 많이 줘. 아, 야 그 바닥에 다 버리냐. 뭐야. 아니 뭐 사장도 안 말하는데 뭔 상관이야. 내가 사장이야. 어떻게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래서 뭐? 뭐? 주소. 싫어. 주소. 아 싫어. 주소. 싫다고. 주소라고. 아 싫다고. 어. 아 좋네. 주소야지. 주소야지. 빨리 주소. 빨리 주소. 줘줘. 아 이래서 양아치 애들은 안 쓰는 건데 진짜. 양아치? 야, 양아치? 개인기야 뭐야? 양아치? 야, 내 어디 가서 양아치야? 야, 내 양아치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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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아치야? 야, 내 양아치야? 내 어디 가서 양아치야? 야, 야, 내 어디 가서 양아치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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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가서 양아치야? 야, 내 어디 가서 양아치냐고야? 야, 내 어디 가서 양아치야? 야, 야. 팔 아, 움직이지 마라. 뭐? 팔 아, 움직이지 마라. 아유, 장난치냐 씨. 이걸로 먹고 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야 양아치야? 팔 움직이지 말라 했어. 야, 나 인문계 나왔어. 야. 왜 그래? 어? 야, 아유 씨. 야, 야. 오. 야, 야. 오. 야. 팔 움직이지 말라고. 야 그리고 너 내가 탈 쓰라고 했어 안 했어? 네 인상 들어오니까 탈 쓰고 하라고. 아 사장님 인상도 만만치 않아. 뭔 소리 하는 거 답답해. 그리고 이거 쓰면 야 써. 아, 사람들도 많은데 쪽팔리게 쓰라고. 아 말같지다 쓰라고. 잠시만 나도 어? 쓰라고. 아유 왜 이럴까? 쓰라고.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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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고. 싫다고 답답. 쓰라고. 답답하다고. 아, 쓰라고. 답답해. 쓰라고. 답답하다고. 쓰라고. 답답해, 진짜. 쓰라고. 답답하다고. 야, 쓰라고. 아, 쓰라고. 야, 차렷. 썼어, 썼어. 귀여워, 귀여워. 야, 훨씬 낫네 이게. 꼭지 돌았다. 꼭지 돌았어. 돌았네, 돌았네. 꼭지 돌았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라. 가만 있어. 야, 고개 까딱거리지 마. 고개 까딱거리지 말라고. 야, 고개 까딱거리지 말라고. 고개 까딱거리지 말라니까. 아유, 오. 와, 두피가 벗겨졌어. 야, 뚜껑 열렸다. 뚜껑 열렸어. 다 뒤돌아 있어. 아, 아. 야, 어이, 이딴 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떨어지면 뒤진다 진짜. 떨어지면 뒤진다.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자, 성공입니다. 자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오, 아 생활 연기의 달인이죠. 자 우리 신규진 씨입니다. 여기도 뭐 예, 연기가 뭐 기가 막히고. 이 친구는 믿고 봐도 돼. 네. 이 사람이 진짜 대세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자 아자 아자. 긴장 좀 했나봐요. 예. 자 오늘 어떤 그 개그입니까? 아 예 제가 준비한 개그는 경남 산천군
지리 산골짜기에서 본인이 직접 펜션을 만든 사장님께서 커플을 이제 받았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디테일합니다. 예. 예. 아. 자, 바로 가겠습니다. 1분 스타트. 사장님 그럼 어디 있는 거? 펜션. 그러게 없네. 어디 계시지? 아유 덥다더라. 사장님 잡아.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6시 예약한 오지택이라고 하는데요. 아유, 요거 다 하나 이제 아프다 이거. 짝을 잃었어. 아 예. 아 6시 예약. 돌싱이다 돌싱. 네. 네. 네가 참 부럽다. 네, 사장님 그 저 6시. 아 잠깐 가만 있어봐. 전화가. 가만 있어봐. 우리 그런 거 홍보 필요 없다 그거. 펜션 내가 지어가지고 동네에 유명세 다 났는데 뭐 홍보고. 알았다. 저 사장님 꺼내라. 뭐라고? 아, 저 6시 예약한 오지택이라고 하는데. 아 예약을 했어. 저 가만 있어보자. 예약. 이름 뭐라고? 오지택이야. 오지, 예. 오지 오지 택시가 어디 숨었나. 예. 오지 택시가 여기 어디? 오지택 써 있네요 여기. 아 여기 네, 아, 있네요, 있네. 네. 아니 뭐 여기 뭐 묻히고 댕겨? 정강이랑 묻히고 댕기면 안 돼. 아니 사장님 그 그건 됐고 이제 방 좀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방 방 여기로 와봐라. 여기 연못 보이지? 아 예 예. 여기 건물 하나 있고. 아 예 저기예요? 요거 내가 만든 게다. 못 하나 쓰고 나무끼리 낀가 맞췄어. 안에 들어가면 막 시원하다 막 소나무 향이 막 팔팔한다. 아, 예 사장님 저희 지금 피곤해서 그런데 방 좀 빨리. 아, 예.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예. 저거 보이나? 아, 요거 보이지? 아 저쪽 길이에요? 요 오이 내가 만든 게다. 농약 하나 안 치고 내가 직접 재배를 한 게라 유기농이라 이 벌레 잡고 봐라. 아, 그럼 유기농 먹어봐라. 먹어봐라. 예. 그 신용만 그 해갖고 되나 그 맛이 있지 괜찮지?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내가 다 만든 기라. 아, 사장님 그래가지고 저희 방은 어디 쪽에 있을까요? 아 그 참 급하네. 방 그 정자 맞은편에 로즈마리 방. 아 거기에요? 들어가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아 예, 사장님 그리고 저희 바베큐 바로 먹으려고 하는데. 아 숯불 준비해 줄까? 아 예 예 숯불 그 얼마예요? 3,000만 원이요. 3천만 원. 아재 개그 같아. 어이 좀 가격이 있어요. 아 근데 어떡하죠? 저희 이거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야 이거 내가 이거 거슬러 줄 2천만 원이 있나 모르겠네. 금고랑 뒤집어야 되나? 일단 알겠어. 기다려봐. 예. 이거 숯불 잘 피는 전문가가 있어요. 아, 전문가. 가만 있어보자. 전문가 내도 불러야 돼. 숯불 잘 전문가? 누가 나와? 아들! 야 잠깐 와봐라. 아버지! 야 불 안 붙여주라. 아들! 아버지! 아들! 이게 아버지! 요 아들 이건 내가 만든 기다. 오, 자 성공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